주민 주인공이 저 유승범입니다. 아, 제 영화들과 제 인생 이야기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는 만남, 올해로 배우 생활 15년 차에 접어든 유승범 씨입니다. 어디서 뵙고 조니 뎁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유승범 씨의 현재 인생은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인생을 좀 디자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노력 점수로 한 70점 주고 싶네요. 100점 만점에. 베를린 이후로 2년간 쉬셨단 말이에요. 영화가 개봉하는 시기로 휴식기를 치면 2년 정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시간은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 뭘 하셨을까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 많이 하시죠. 제 개인적인 시간들도 많이 보내고 또 뭐 밀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네,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홍보 활동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네네. 내한 하신 거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2년 만에 영화 새로 찍으셨어요. 나의 절친 악당들이란 영화를 작년에 촬영했는데요. 네 명의 악당들이 우연히 이제 돈가방을 거액의 돈가방을 네, 발견하게 되고 거. 그 돈가방을 가지고 먹고 튀는 얘기죠. 정말 잘 어울리는 역할이시네요. 네. 액션도 나오나요 이번 영화에? 영화가 워낙 유니크해요. 정말 새로워요. 그래서 그런 액션 씬들도 새롭게 여러분들이 새로움으로 이렇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약 15년간 몇 작품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예, 32개의 작품을 이번 작품까지 하셨습니다. 네. 와, 거의 선생님 수준의 아니요. 작품 수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많이 부끄러워지네요. 드라마는 딱 세 작품 하셨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뭔가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언어의 하나. 갇혀져 있어요. 제가 또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하시는 공효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 놀라워요. 다름을 보는 거죠. 다른 것들을 보면서 많이 놀라고 해요. 네. 유승범 씨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일 듣기 편한 수식어가 어떻게 되세요? 배우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능적으로 연기하는 배우 류승범, 그의 영화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쑥스러워요. 예. 일단 데뷔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5년 전. 아, 되게 뽀송뽀송하게 어리셨네요, 저 때만 해도. 어렸죠? 네. 19, 20살 때. 다른 나를 잡기에는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대단한 영화였죠. 어떻게 또 더 좋은 잘 맞아떨어진 거네요. 죄송한 선배님 연기 너무 못하는데 지금 너무 죄송한 말씀 있네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류승범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품행제로. 도시락은 왜 싸와 이.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금요일 맞아? 아, 나 X 도시락 안 쌌는데 이런 연기는 정말 최고죠. 뒤돌이 팔로 찌라 이씨. 최고죠. 약간 유승범 씨 캐릭터를 정말 딱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 맞아요. 캐릭터를 좋아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는. 네. 그리고 이 운명의 작품 최민식 씨와 투톱으로 첫 작품이신 거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영화를 사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예. 이렇게 맞아서 실제로 나오는 아라는 하는 소리들은 다 실제 소리들이에요. 실제로 얼굴을 맞거나 실제로 몸을 맞아서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당거래. 부당거래 계속되는 권리자랑 이게 좋았죠. 굉장히 그러니까 회자됐었던 명대사죠? 어? 뭐죠?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저 대사가 되게 이렇게 유행처럼 많이 번졌었잖아요. 맞아요. 호의가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 근데 그냥 호의가 계속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호의가 호의로 허락되는 사실은 호의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의 작품을 오랜만에 되돌아본 느낌이 어떠신지요? 새록새록 추억도 기억나고 또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의 기록인데 이렇게 지냈구나라는 감회가 새롭네요. 예. 네. 어떻게 이 USB 드릴까요, 저희가? 아, 오늘 정리하는 걸로 하죠. 만약에 류승범 씨가 나중에 류승범이란 이름의 박물관을 짓는다면 좀 제일 앞에 전시하고 싶은 작품. 어쨌거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영화는 저라는 사람을 배우로 탄생을 한 영화니까 출발선에 둘 것 같고요. 주먹이 온다라는 영화를 어떤 중간에 두고요. 지금 나의 절친 악당들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두면 좀 저의 어떤 청춘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홍보네요. 매 작품 유니크한 매력을 선보인 류승범 씨, 이번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